자, 그래서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를 할 건데, 늘 하듯이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부터 합니다.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치터 run fast. 자, 그래서 여기서 run이 중요하고요. run의 뜻이 뭐고? 그렇죠, 달리다라는 뜻이 갖고 있으니까 do 아니면 does가 들어가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건 do가 들어가냐, does를 들어가냐,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죠? 치타를 안 만길어봤자 해보면 되죠. 이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누가 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하는 부분. 치타가 달린다 부분에서 치타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죠? 그러면 런이 아니고 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런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치타 runs fast. 이거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됩니다.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들었으니까 누가 뭐뭐 하니 만들면 되는 거죠.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일로 나가면 묻는 말이 되어서 does a cheetah run fast 하면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Does a cheetah run fast? 뭐라고요?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는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치타 runs fast였고 얘를 묻는 말로 할 때는 더즈가 다시 일로 가서 더즈 치타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치타를 안 써요. 알겠습니까? 얘를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어요? is로 바꿔서 쓰죠. 오케이. 예, 그것은 빠르게 달려요. 오케이. yes. It is run fast. 오케이.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있거나, be동사가 있거나, am is are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 그러면, 그것이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할 때, 하다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be동사가 필요해요? 오케이. run의 뜻이 달리다가 아닌 모양이죠? run의 뜻이 달리다면, 이 표현을 하는데 비동사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it is run. 그것은 달리다이다입니까? 그것은 달리다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달린데, 그것이 빠르게 달려야 하는 뭐예요? 뭐라고? Yes, it is run. runs.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비동사랑 하다시가 다 들어가요? 오케이. 얘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 배웠어요. 또 얘기할까요? 문장은 뭐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했는데, 비동사도 넣고, 하다시도 넣고, 다 넣습니까? 달리다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비동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비동사를 써서는 안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Yes, it runs fast. 여기는 비동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요. 다음. 그는 그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래서 그는 친다부터 만들어 보죠, 우리는. 그는 친다가 뭐예요? 누가 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누가 다. 그래서 그가 친다. 뭐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가 친다? 자, he is his예요. he his예요. he his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중에 뭡니까? 그가 친다라는 표현은. 히츠죠. 여기는 비동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히시 하다시니까. 그럼 두 번째 얘도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두가 들어가면 하다시의 모양이 안 바뀌고요. 더즈가 들어가면 s가 붙어야 됩니다.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히 히츠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친다는 뭐였어요? 히 히츠였죠. 그러면 그가 치니 오케이. 자,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만 영어로 만들어 주세요. 그가 친다. He hits. 그가 치니. 히츠에서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더즈가 히 앞으로 가서 더즈 히 히트하면 된다라고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히시 하다시고 히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있었고 묻는 말할땐 더즈 히 히. 오케이, 그러면 완성.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the ball? 되겠죠. How does he hit the ball?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더 볼이죠. 더 볼을 대답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더볼 대신에 뭘 씁니까? 잇을 쓰겠죠. 그래서 대답할 때더 볼이 없으시고 대신 안만 길어봤자 한 잇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 예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Okay. 그래서 he hit it with a bat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렇죠. He hits it이죠. He hits it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볼 대신 왔고 with a bat은 방망이로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죠.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es he hit the ball? 여기에 있던 이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 he hit 이렇게 엎어지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does he hit the ball? 이라고 물었었죠.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를 만들어 본데요. 너는 잡는다부터 만들어 보죠. 우리는 너는 잡는다가 뭐예요? catch. 비동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죠. are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o가 들어있으니까 너는 잡는다는 뭐였고 you catch였고 너는 잡니는 뭐예요? do you catch?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오케이. 얘가 what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okay. How? 그 다음에 Do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묻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오케이, okay. 그래서 공을 잡는 방법을 묻고 있죠.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뭐라고? 누가다를 만들면 된다 했죠. 영어 문장에서는 누가다, I가 캐치한다, 무엇을, it을, 어떻게, with one hand. 그래서 뭐라고요?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볼 대신 왔죠. 그공 대신 왔죠.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한 손으로 잡는다.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를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누가 다. 오케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 뭐라고요? Okay. 자, 점프가 하다시지만 점핑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점프하는 중인 무슨 시예요?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문장이 돼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죠. Okay. 그래서 누가 다가 이렇게 비동사가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고 Your system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she is jumping이죠. Your sister is jumping. 묻지 않는 말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의 여자 형제가 점프하는 중이다. 오케이. 자, 너의 묻지 않는 말. 너의 여자 형제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너의 여자 형제는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그렇죠. Is your sister jumping?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어디로 점프하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she jumping? 하고 똑같은 문장의 규칙. 그래서 your sister 안 쓰고 she로 바꿔서 대답하죠. 대답하는 사람이. She is jumping over 그렇죠.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자, 그래서 무슨 시두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세트인데, 하다시, 똑같이 하다시가 있는 세트인데, 이번에는 왜, 하다시가 있는 세트인데, 왜 비동사가 있어요? 하다시가 아닌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오케이, 다음 문장.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찹니까? 하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누가다를 만들죠. 먼저 만들죠. 누가다.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만들죠. 그 선수들이 찬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를 만들었죠.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kick. 그러면 킥이 차다. 하다시. 그러면 두냐, 더즈냐. 왜 둡니까? 킥이 하다시니까 두냐, 더즈냐. 그러니까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는 건 맞아요. 선생님은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가냐고 물었어요. 킥이 하다시니까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근데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갔냐고. 그렇지. 그렇죠. 이게 데이니까요. 그들이 찬다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 킥.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선수들이 찬다라는 묻지 않는 누가다를 만들었죠. 누가? The players가 뭐 한다? 킥한다.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로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이는 뭐가 되고? 그렇죠. To the players kick 하면 그 선수들이 찬이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그 선수들은 공을 어디로 찹니까? 그렇죠.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놓은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인지가 중요하니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안만 길어봤자 할게두 개가 있죠. 대답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뭐하고 더 플레이어스 아까 얘기했듯이 뭐로 바뀔 예정이고 데이로 바뀔 거고 하나 더 있죠. 더 볼은 당연히 뭐로 바꿔서 대답하겠어요. 이수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웨어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상대방 골, to the other goal 쪽으로 찹니다. 그렇죠.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그래서 they는 뭐 대신왔고 the players 선수들 대신왔고 is는 뭐 대신왔으니까 the ball 대신왔고 to the other goa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to the other goa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있던 to가 do the players kick 하니까 묻는 말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오케이. 계속해서 15분이 되었군요. 10번까지 하였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하다시 두 번째 10번까지 수고했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또 비동사를 막 쓰고 말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장은 두 가지 종류.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어서 두가 있어야 될지 더즈가 있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 예.